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이제 건물 관리로 갈 거예요. 그래서 269페이지가 되고요. 우리가 건물 관리는 269페이지인데, 건물 관리로 갈 겁니다. 이 건물 관리인데요. 건물 관리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시면 여기에서 부대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부대 시설은 우리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전에 이렇게 봤을 때 요런 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이쪽에서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들어간다면 정문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고, 이게 이제 A 아파트 단지라고 그랬어요. 단지. 이 아파트 단지에는 뭐가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공동주택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공동주택 있고, 그 다음에 이 공동주택 내에는 뭐가 있다? 부대시설이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리시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복리시설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복리시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주택에는, 우리가 뭐, 이 아파트 1동, 2동, 3동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뭐 이제 동으로 쭉쭉 이렇게 있고, 부대시설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나요? 이거는 이제 필수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필수적이고 일반적이어서 누구나 사용 가능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그런 시설이 부대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은 예를 들어서 경비실, 그리고 관리사무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이 복리시설은 어떤 거냐? 그럼 어린이 놀이터 시설 또는 경로당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한테는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민운동시설이라고 하면 뭐 탁구장, 골프장 이런 게 이제 골프연습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단지 내에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복리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옵션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럼 봐보세요. 이건 취미생활이나 똑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취미인데, 이 취미생활은 어떤 사람한테는 필요하고, 소수한테는 필요하고, 다수한테는 요거가 안 맞아.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옵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대시설하고 이렇게 복리시설하고 구분하는 것이 또 시험에 등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지금 이렇게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아, 이게 복리시설이야, 부대시설이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으면 돼요. 이 복리시설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좀더 보기는 했었나요? 공유 아닌 복리시설이 있었고, 공유인 복리시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주민 공유 아닌 복리시설은 어떤 게 있나요? 상가가 있죠.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해요. 사용을. 그러면 상가나 유치원은 이게 뭐 근생, 뭐 1종 근생 있고 2종 근생 있는데, 대개 이제 아파트에 있는 것은 2종 근생이겠죠. 그리고 이 공유라고 한다면 공유를 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거예요? 주민운동시설. 그리고 이 놀이터 시설, 어린이 놀이터 시설.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서 논다고 누가 뭐 얘기하는, 뭐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이게 공유인 복리시설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용을 할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책을 보면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보셔야 돼요. 먼저 용어의 정의에서 부대시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 이거는 부대시설로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꼭 필요한 거,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 단지 안에 도로, 이런 거꼭 필요하잖아, 우리한테. 그리고 이제 건축 설비들 전부 다, 뭐 보일러라든지 지하에 갔더니 뭐 기계실에 있는 펌프라든지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세대 급수를 하고, 거기에 붙어 있는 배관 설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대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 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등 안내 표지판, 공중화장실,
이런 건 누구한테나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지하 저수시설, 지하 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 수거 또는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구한테는 필요하는 부대시설이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그 와서 다 해야 돼. 이 많은 것을 지금 다 읽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다 또 전부 다 서술도 안 돼 있어요. 그게 구분이 딱딱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럼 복리시설은 뭐가 있냐? 그럼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이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겠죠. 주민공동시설로 이렇게 보시면 주민공동시설은 뭐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 경로당이 있고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아파트는 이런 뭐 그 작은 도서관 이런 게 없네. 주민운동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작은 도서관 같은 것은 500세대 이상에 설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아파트 당연히 있죠. 그럴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 주민 휴게시설, 독서실 이런 것은 없어도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민이나 이제 자기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복리시설에 들어간다. 그리고 주민운동시설도 이렇게 복리시설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271페이지를 보시면 시설의 배치 등이 있고 소음방지 대책 수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음방지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시설을 우리가 이제 갖춰야 된다. 우리가 그 아파트를 이렇게 지을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지어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변에 이 도로가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로부터 이렇게 이제 소음을 측정을 해서 이 아파트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여기가 65데시벨 이하가 이렇게 되어야 돼요. 65데시벨이 넘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방음벽을 설치를 해서 이 소리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 뒤에서 재었을 때 65데시벨 이하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소음 방지 시설 등을 하고 그런데 도로가 있는데 이 방음벽이 있어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6층 이상이 돼요. 그래서 6층 이상은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도 소음을 방음벽을 이렇게 높여서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는 예를 들어서 6층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는 또 이런 완화 조건을 또 내줘요. 거기는 우리가 발코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문을 다 닫아요. 닫고 그 거실에서 측정을 했을 때 실내에서 측정을 했을 때 45dB 이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문을 다 닫고 측정을 한대. 그러면 문을 다 닫고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을 다 닫고 있다라는 것은 환기가 잘 안 되겠네. 그러면 환기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보시면 우리가 그 박스 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이렇게 있죠.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가 될 것. 그래서 45데시벨도 한번 여러분이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세대 안에 건축법에 의한 적합한 환기 설비를 갖출 것. 왜 그러냐면 다 닫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닫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기 설비를 거기에 밖에 설치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음 방지 대책 수립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소음 저감 대책을 또 수립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또 이제 제외가 되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소음 저감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음등으로부터 보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음등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때 이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느냐? 그럼 공동주택에 있어요.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것은 소음으로부터 우리가 그 보호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의료시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유치원이나 경로당.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어린이 집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요런 데로부터는 얼마 이상 떨어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25m 이상 떨어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25m 이상 떨어져야 되는 것은 위험한 것들로부터는 이렇게 떨어져 놓는 게 좋죠.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 주유소가 있어요. 주유소. 주유소가 있고 또 그 우리가 LPG 있잖아요. LPG 충전소. 그러니까 도시가스 있잖아요. 충전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5m 이상 우리가 이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0m를 이렇게 떨어쳐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50m를 이렇게 또 50m 이상을 떨어쳐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것은 이격거리가 50m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거냐? 그랬더니 공장이 있어요. 공장. 이 공장은, 이제 위에 위험물이 이렇게 있는 것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공기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공장 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50m 이상을 이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위험물 저장 시설들이 있어요. 공장 말고, 또 위험물 저장 시설. 이런 것들로는 우리가 50m 이상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또 뭐가 있냐면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승인권자가 이런 시설로부터는 좀 유해하다. 그러면 그 유해 시설을 이렇게 지정한 게 있어요. 이런 유해 시설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50m 이상 우리가 이격을 해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5m하고 50m를 우리가 한번 또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공동주택의 배치가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의 배치는 우리가 이제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는 우리가 2m 이상 이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공동주택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도로가 있는데 이런 도로하고는 우리가 최소한 2m 이상 이격을 두어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2m를 이렇게 두었다면 이런 데는 이제 나무를 심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처리를 해야 되죠. 조경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제 도로하고 거기 주차장 그런 거에서는 2m 이상을 띄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하층에 활용이 있는데, 뭐, 지하층은 우리가 이제 그, 뭐, 주차장이나 주민 공동시설 및 그런 걸로 이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화재라든지 아니면 그, 이제, 대피시설로 사용을 할 때,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그런 걸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보실 수가 있냐면 275페이지로 오시면 주택 구조 설비가 있어요. 그리고 기준 척도가 있는데, 주택 구조 설비가 있어요. 그러면, 대개 우리가 기준 척도는 이제 예를 들어서 부엌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런 척도를 우리가 잴 때에는 다 이제 5cm 단위로 이렇게 해서 정해서 짓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어떤 거냐면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치수의 기준척도에 적합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준척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보면 우리가 1호를 보면 이런 거예요. 치수의 기준척도는 안목치수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기준척도가 있는데 또는 우리가 뭐라고요? 안목치수가 주로 하는 것이 원칙이래요. 이게 원칙. 그러니까 안목치수라는 건 뭐예요? 눈으로 그냥 쳐다보는 치수, 보이는 거. 그러면
여기가 기둥과 기둥의 요 사이를 이렇게 재려고 해요. 그럼 이게 바로 안목치수야.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거리. 여기 이렇게 쟀더니, 여기가 5m네. 그리고, 여기는 딱 쟀더니 5m 5cm네. 이렇게 잴 수 있는 거. 이런 게 우리가 안목치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근데 다만, 우리가 한국 산업규격이 그 모듈 학교로 해서, 이렇게 설정한 그런 경우에는 중심치수로 할 수도 있다. 그런 거. 그럼 중심치수는 뭐예요?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중심치수를 한다는 것은 이 중심. 이게 중심 있잖아요? 이 중심에서 중심까지 이렇게 거리를 쟀더니, 이렇게 쟀더니, 뭐, 525cm야.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중심치수로 해서, 525cm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525cm가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실이나 침실 평면도 각면의 길이는 5cm 단위로 기준 척도를 할 것. 그리고 부엌, 식당, 욕실, 화장실, 복도, 계단, 계단 3등의 평면 각변의 길이 또는 너비는 5cm 단위로 한 기준 척도로 할 것.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기준 척도는 거의 다 5cm다. 그래서 5cm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실에서 반자, 이게 이제 거실이에요. 요 천정까지의 이렇게 높이를 이렇게 보면, 이제 거실에서 이 천정까지 이렇게 높이, 이게 이제 천정이에요. 그럼 이 높이는 얼마 이상으로 이렇게 하라고요? 2.2m 이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층의 높이는 얼마로 해야 되느냐? 2.4m. 그래서 이렇게 한 층을 넘어가는 거는 2.4m 이상으로 해야 된다. 네, 지금 이런 2.4m하고 2.2m도 여러분이 치수를 잘 봐주셔야 하겠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 보면 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구획이 돼가지고 이 아파트에 이렇게 한 층에 네 개의 세대가 주로 이렇게 많이 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세대에서 우리가 보시면 이 세대에서 이게 많이 떠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뛰어. 그러면 이 아래층에도 이게 가지만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소음이 간단 말이죠. 소음이 아래층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아래층은 가장 좀 크게 가겠지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세대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그러면 이 바닥의 두께 그러니까 이 소음으로부터 우리가 좀 보호를 받으려면 바닥 두께를 어느 정도 이상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고 그러면 바닥 두께만 가지고 안 되네. 그러면 그 경계가 되는 경계벽, 이 벽, 벽의 두께를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또 있죠. 그리고 그러면 바닥으로부터 이렇게 소음을 뭘, 이렇게 그 중량음의 충격소음이 있다, 그러면 또 경량음의 충격소음이 있다, 그러면 얼마 이하로 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닥은 얼마 정도 이상을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바닥은 우리가 210mm 이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콘크리트 바닥은 그렇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남행 구조다. 이 남행 구조는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보가 있고 기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그리고 여기 슬래브는 이 정도의 두께가 되겠죠. 이런 데에서는 요 두께를 우리가 다 낼 수가 없으니까 얼마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는 좀 완화가 돼 있죠. 그래서 150mm 이상이 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행 구조일 때에는 150mm 이상이면 뭐 15cm죠. 그
그리고 이 우리가 콘크리트 파는 콘크리트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예, 210mm 이상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바닥은 이 정도 두께 이상이 돼야 되고, 우리가 이제 경계벽을 이렇게 보면 이 경계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묵은 콘크리트가 있죠. 묵은 콘크리트, 콘크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 또 조족조 이런 것이 있죠. 조족조 이런 것들은 얼마 이상의 두께로 이렇게 해야 된다? 경계벽을. 그러면 20, 우리가 20cm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20c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콘크리트가 있죠. 철근 콘크리트, 철콘, 철콘이나 철골, 철골,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가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15cm 이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조립식이 있어요. 조립식. 조립식 콘크리트 판이 있어. 이런 것들은 몇 cm 이상으로 하면 된다? 12cm 이상으로 이렇게 두께를 내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충격음은, 충격음은 이렇게 보시면 소리, 우리가 이제 그 경량 충격음이 있어요. 경량 충격음은 우리가 얼마 이상이 되면 안 되냐면 58dB 이하로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아래에서 측정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중량 충격음이 있어요. 중량 충격음은 우리가 몇 데시벨 이하가 돼야 되냐면 50dB 이하가 되게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숫자하고도 한번 친해져서 보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박스 안에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잘 되어 있죠. 그래서 무근은 20cm, 그리고 철코는 우리가 15cm, 조립식 콘크리트판은 12cm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바닥 구조를 보시면 바닥 구조에서는 철콘 슬래브의 두께는 210mm, 그리고 바닥층의 충격음, 경량 충격음은 58dB 이하, 중량 충격음은 50dB 이하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벽체에서 창호도 또 우리가 그 이런 성능을 좀 갖춰야 된다. 그 성능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벽체에서 창호 성능인데 이 창호는 결로 방지가 좀 돼야 된다. 그러면 결로 방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몇 세대 이상이면 이런 걸 이렇게 해서 결로 방지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500세대 이상이 되면 우리가 결로 방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요거 결로가 잘 끼지 않도록 이렇게 그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설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500세대 이상이라는 거 그거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로의 취약 부위에 대한 결로 방지 상세도를 설계도서에 포함해야 한다. 그런 표현이 좀 들어있죠. 여러분이 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 이게 전부 다 주택 건설 등에 관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주택 건설 등에 관한 기준은 우리가 지금 추세가 전부 다 법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내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좀 기억을 해야 되니까 법을 혼자 기억하려고 하면 기억이 잘 안 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같이 하면 기억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 건설 등에 관한 규정을 우리가 이제 주건 규정이라고 해요. 줄여서 주건 규정인데 이 주건 규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같이 이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단이 있어요. 계단. 계단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계단이 이렇게 쭉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고 쭉 놓여져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기둥이 난간이잖아요. 이 난간. 난간의 높이는 얼마 이상 이렇게 되어야 되냐면 이 난간의 높이는 우리가 1.2m. 그래서 102cm 이상이 좀 되면 됩니다. 1.2m 이상 이렇게 되어야 되고 이 여기에서 계단 참의 높이가 있고 요 깊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 깊이는 26cm 이렇게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이 계단의 하나의 이 높이는 우리가 얼마 이하가 돼야 되냐면 18cm 이상 이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 계단의 폭이 있어요. 폭. 여기에서 여기까지 폭은 이것도 우리가 여기하고 똑같이 1.2m 그러니까 120cm 120cm 이렇게 이상이 되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가면 우리가 이제 계단 참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 계단 참이 이렇게 넓게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럼 이 계단 참도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1매 20이 되어야 되고, 이거는 2매 이상의 계단 참을 하나씩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2m 이상이고, 우리가 어떤 것을 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냐면, 거기 이제 한번 보시면요. 뒤로 넘기면 278페이지가 있어요. 높이 2m를 넘는 계단에서는 그 계단 이내에는 유효폭 이상의 120c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계단참이 예를 들어서 한층의 높이가 이제 높은 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2.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1층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출입문으로 이렇게 가봐요. 그래서 278페이지 4번을 보시면 출입문이 좀 있는데 그 출입문에서는 우리가 안전문이 있잖아요. 안전문. 안전문. 그러면 어떤 게 안전유리냐? 이렇게 했더니 이게 이제 그 안전문을 테스트를 해요. 안전문을 이렇게 딱 놔둬놓고 이게 추가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추의 무게가 45kg이에요. 얘가 45kg 그러니까 보통 여자분 한 분의 그 몸무게가 되죠. 그 사람 그 추를 여기에서 75cm 위에서 떨어졌을 때 이 안전문을 이렇게 통과하지가 않아야 돼요. 테스트를 했을 때. 그게 바로 이제 안전유리예요. 그래서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비상자동 개폐장치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비상자동 개폐장치는 예를 들어서 봐봐요. 우리가 옥상을 이렇게 올라가면 옥상 문을 개폐를 해야 돼요? 닫아야 돼요? 지금 경찰들은 거기에서 이제 그 사건 사고가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옥상 문을 닫으세요 그러는데 소방법에서는 어떻게 해요? 옥상 문을 닫으면 안 돼요. 열어놔야 돼요. 그리고 소방법 유배가 되잖아. 그러니까 열어놔야 돼.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열어야 돼? 닫아야 돼요?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열어놔야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소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과태료를 이렇게 부를 수가 있으니까 열어놔야 되고 지금은 어떤 거예요? 자동 개폐장치가 있어서 닫혀있지만 우리가 화재가 일어나면 바로 열려서 연동이 돼서 열리는 거죠.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비상자동 개폐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출입문도 이렇게 딱 들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번호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화재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화재에 의해서 이 번호키가 녹아버릴 수도 있고 안 먹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화재가 뜨면서 바로 연동이 돼서 그게 풀려요. 풀려서 그냥 열리게 그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닫혀 있다면 미닫이처럼 이렇게 옆으로 밀면 그냥 열려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소방 시스템과 연동이 되는 걸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바로 비상 자동 개폐 장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79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연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항에 따라 설치된 전자출입 시스템 및 사망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자동 개폐 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주관식으로 한다면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어 해서 소방을 시스템 앞에 소방을 가로를 쳐놓고 이렇게 주관식으로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소방을 써놓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더 한다면 조금 더 나아간다면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도 여러분이 쓸 수가 있어야 돼.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그것도 그래서 그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복도형에서 그 중복도형 이런 게 있잖아요. 중복도는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중복도가 이렇게 있으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집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은 좀 이런 구성을 좀 잘 안 치만 이제 그 주상복합 이런 데에서 아직도 이런 데가 좀 있어요. 우리 처가를 가니까 이런 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이. 그러면 여기에서는 40m 이내에 창이 이렇게 창을 내야 된다. 이렇게 개구부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난간이 있습니다. 난간 아까 120cm를 이렇게 봤었고요. 우리가 이 난간의 높이는 1m20에서 120cm를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 난간에 간살이 있어요. 이거는 안목치수로 10cm 이내여야 된다. 그 사항도 여러분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세대마다 우리가 이제 그 난간에 국기봉 하나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국기봉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난간에 설치해 놔야 된다. 그것도 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81페이지로 오시면 부대시설이 있어요. 부대시설. 부대시설이 있는데 거기 이제 진입도로 폭이 있고요. 진입도로는 우리가 이제 300세대 미만이면 6m 이상의 폭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00세대 미만, 뭐 1000세대 미만, 2000세대 미만 그래서 82, 15, 20m 이게 있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한번 봐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주택 단지 안에 도로가 있어요. 아까도 그것도 도로지만 이게 이제 주택 단지 안에 도로가 있는데 주택 단지 안에 도로는 몇 메타 이상으로 이렇게 두어야 되느냐? 그러면 7m 이상으로 이렇게 두어야 됩니다. 주택 단지 안에 도로는 7m 이상으로 두어야 된다. 주택 단지 안에 도로는 7m 이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보도블록이 있어요. 그래서 보도블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 이제 사람들이 보행자들이 이렇게 다니는 데죠. 거기는 몇 메타 이상을 해야 되냐면 1.5m 이상으로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1인이 가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얼마라고 그랬어요? 60cm라고 그랬죠. 2인이 120cm. 보통은 이 이제 보도블록에 이렇게 다니면서 피할 수 있는 게 1.5m로 이렇게 좀 넓게 했잖아요, 이거보다. 둘이. 그럼 여기에서는 이 보도블록을 다니면서 한 사람이 뭐 짐을 좀 들고 간다든지 뭐 우산을 쓰고 간다든지 했을 때 상대편으로부터 이렇게 그 타치를 좀 안 받고 좀 이렇게 편히 피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만들기 위해서 1.5m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1.5m, 7m에 1.5m.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 단지 내에서는 그러면 이게 그 차량이 얼마 시속 차량의 시속 이게 얼마 이상으로 이렇게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20km 이하로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그 유선형으로 좀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거보다 더 빨리 달릴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속 방지턱을 이렇게 방지턱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속 방지턱은 우리가 이제 또 설치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설치를 하고요. 20km 미만으로 이렇게 주행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500세대 이상이면 어린이 통학버스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카페처럼 잘 만들어 놨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차량이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주차를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문이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대기를 해요. 안에서 비가 오나 뭐 눈이 오나 좀 안에서 이렇게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대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 이제 여기서 대기를 하다가 차량이 오면 이렇게 승차를 하고 또 하차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단지 내에 500세대 이상이면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보실 수 있냐면 우리가 주차장에 설치해요. 주차장은 우리가 세대당 몇 대 이상을 이렇게 해야 되냐면 한 대 이상이 이렇게 해당되게 우리가 이제 주차장은 이 주차장 설치는 한 세대에 한 대 이상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야 돼요. 주차장 설치를.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283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주택단지에는 주택 전용 그 박스 아니에요. 주차장 전용 면적의 합계 기준으로 하여 다음표에서 정하는 면적당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 대수가 한 대 세대당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세대당 주차 대수가 한 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요 내용을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이제 주차장이 주차란이 좀 많이 있기도 하지만 주차를 무한정 늘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주차 구역을 지상으로 이렇게 빼는 게 없어. 다 지하로 다 넣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사항도 이렇게 두고 있어요. 아, 이 주차장이 그 철도역이 가까이 있어. 그러면 이걸 좀 완화를 시켜주겠다. 근데 완화를 얼마를 시켜주냐? 2분의 1 완화를 시켜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면 284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4번 거기를 보시면 반경 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그런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차장의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넘어가세요. 노예 주차장 이거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287페이지를 보시면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275페이지를 보시면 관리사무소는 우리가 어떤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냐면 우리가 50제곱 몇 방미터가 넘으면 이제 관리사무소요. 이 관리사무소는 우리가 10제곱 몇 방미터가 넘으면 이제 50세대가 넘으면 10제곱 몇 방미터 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50세대 이상이면 이걸 얼마로 할 수 있냐? 그럼 10제곱 몇 방미터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기본 틀이 되어서 그러면 관리사무소가 예를 들어서 50세대를 넘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50세대마다 우리가 0.05제곱미터 이상의 그러니까 50세대마다 이거를 증가할 때마다 얼마를 더 이렇게 첨부를 해주시냐면 0.05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그럼 요거는 우리가 책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500cm 이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를 환산을 이렇게 해야 돼. 계산할 때는 요렇게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되게.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환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500이니까 0이 두 개 들어가잖아요. 0.05 똑같아. 여기다 이렇게 찍은 거나. 그래서 0.05 이렇게 환산을 해서 한다. 이거를 먼저 아시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400세대다. 그러면 A로 400세대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먼저
50세대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350세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에는 0.05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이 50세대는 얼마고? 우리가 10이고. 10제곱평방미터고, 이거를 곱하면 여기는 얼마가 나와요? 곱하면 17.5가 나와요. 17.5. 17.5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27.5제곱평방미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이 기출문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연습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관리사무소는 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50세대에 10제곱평방미터라면 얼마야? 3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500세대라고 하면 한 30평 남짓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작지만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넣을 거 책상이랑 뭐 다 넣고 잘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지내야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해 방지 등이 있어요. 그러면 수해 방지 등은 우리가 옹벽 등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 걸 설치를 했을 때 건축물하고 이격거리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옹벽이 있다라는 것은 뒤에 높은 뭐가 있다. 그러니까 산이라든지 그 아파트 뒤에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이제 그 토사 같은 게 못 넘어오게 우리가 어떻게 설치하는 거야? 옹벽을 설치하는 거죠. 그 이제 옹벽 설치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주택 단지에 높이 2m 이상의 옹벽 축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옹벽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 부분까지 당해 옹벽 등의 높이만큼 띄워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m 이상이 되면 여러분들이 뭘 했어요? 구축물이라고 안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옹벽이 2m를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그 구축물로 이렇게 취급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옹벽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겠어요. 수해 방지에 대해서, 옹벽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데, 이 옹벽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그 박스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 옹벽의 기초로부터 기초가 낮은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은 5m 이상 띄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옹벽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5m 이상을 띄어야 되고, 옹벽 등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축물의 지하 부분에 땅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인 건축물의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떤 뜻이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게 1번인데, 옹벽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건축물이 이렇게 옹벽보다 이렇게 옹벽이 이렇게 높은 부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부터 이 건축물이 몇 메타 이상, 이게 이제 옹벽이 있는 거니까 5m 이상 이 옹벽하고 이렇게 이격거리를 둬라, 이런 거예요. 이 옹벽이 이렇게 만약에 밀려서 넘어졌을 경우에 이 건축물이 안전하도록 그 안전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건축물이 만약에 3층 이하다. 3층 이하다. 그러면 여기가 3m 이하여도 된다. 3m 이하여도 된다. 아니, 3m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비탈면의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탈면의 조치를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것도 2번을 보시면 비탈면의 높이가 3m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그 비탈면의 면적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단을 만들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 비탈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A라고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서 이 단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단은 A의 A의 5분의 1 이상이 이렇게 되게 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상의 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2번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비탈면과 건축물 등에 대한 이치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비탈면 이 부분에 이제 이렇게 옹벽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3번을 보시면, 비탈면 이 부분에 옹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 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5m 이상으로서 당해 옹벽 등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너비 이상의 단을 만들 것,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3번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옹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옹벽. 그러면 여기에서 1.5m 이상의 단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봤고요. 우리가 이제 안내 표지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단지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내 표지판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내 표지판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대개는 이 안내 표지판은 의무 조항은 300세대 이상이면 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해야 돼요. 뭐 1동은 1로 가고 2동은 2로 가고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관리사무소는 뭐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안내판인데 안내판은 300세대 이상의 설치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00세대만 넘어도 안내판이 이렇게 있는 아파트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200세대가 돼도 이 300세대 이상에 두면 되니까 없는 또 아파트가 있고 그렇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300세대 이상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보실 수가 있냐면 보안등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보안등. 보안등은 여러분이 어떤 거예요? 단지 내에 있는 가로등을 여러분이 다 보안등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보안등은 우리가 얼마 이내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보안등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안등은 설치 거리는 우리가 50m 이내에는 보안등을 설치해야 되고요. 일단 이내에. 그리고 만약에 이 보안등이 도로가 15m 이상 이렇게 된다. 그러면 보안등을 양측에 설치를 해야 돼요. 도로가 15m 이상이면 양측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나 이런 데에도 우리가 보안등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놀이터 시설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 놀이터 시설이 있어요. 보안등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각자 이렇게 따져서 다 50m 이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데에는 보안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보시면 비상급수시설이 있어요. 비상급수시설은 지하 양수시설이 있고 지하 저수시설이 있는데 지하 양수시설은 우리가 1일 당해 주택단지 매 세대당 우리가 0.2톤 이상 우리가 급수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하 양수시설의 지하 저수조는 매 세대당 0.3톤 그러니까 이상 우리가 저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 저수조에는 우리가 매 세대당 0.5톤 이상 수량을 저수할 수 있는 그 저수조를 구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근무하는 데가 이제 그 주상복합이에요. 그렇게 돼서 905세대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지하 저수조 크기를 봤더니 한 505톤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0.5 이렇게 따졌을 때 그거보다는 좀 크지요. 그러니까 퍼비머 지장 없이 그 이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그 난방 설비가 있는데 난방 설비는 이런 게 좀 있어요. 난방 설비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축물이 좀 있다. 그러면 우리가 4층 이상이나 이게 10층이라고 하면 10층 이내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개로만 이렇게 구역을 하면 돼요.
그런데 10층 이상이다. 그러면 5개 층마다 이렇게 하나씩 난방 구획을 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난방이라는 것이 이렇게 올라가면 열기가, 예, 배관의 열기가 전부 다 위로 올라가는 성격이 있잖아요. 따뜻한 물은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층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더워서 뭐 이렇게 이제 우통 벗고 다닐 정도로 그 러닝 셔츠만 입고 다니는데 여기는 또 추워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구획을 또 하나로 나누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돌게 하면 이렇게 균등하게 열기가 가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까지, 여기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나눈다. 그래서 난방 설비는 우리가 구획을 그렇게 한다. 그래서 291페이지 양가로 2번을 보시면 공동주택의 난방 설비를 중앙 집중 난방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 이상 10층이 넘는 건축물에는 10층이 넘는 5층마다 한 개소를 더 두는다. 그래서 15층이라면 한 개의 구획을 더 두어서 그렇게 난방을 배관을 처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291페이지에 영상 정보 처리 기기가 있어요. 거기서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